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소곡으로 젓가락 행진곡을 준비했는데요. 네손이 치는 포핸즈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치는 건데요.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피아노 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도레 미파 솔을 2번으로 치고요. 그 밑에 있는 파를 또 2번으로 칩니다. 이 곡은 다 2번 손가락으로만 칩니다. 오른손 저기 피아노 완은 자, 2번을 젓가락 모양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이죠. 같이 오른손 솔솔솔솔솔솔 왼손은 파파파파파파 8분의 6박자이기 때문에 6개씩 칩니다. 같이 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째 마디는요. 오른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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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은 똑같은데, 왼손이 한 음 내려옵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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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같이 치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 마디는요. 라, 시를 오른손 시. 하나, 둘, 셋. 시, 시, 시. 왼손은요. 한음 밑에 있는 레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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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같이 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번째 마디, 시 위에 있는 도를 칩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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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여기 변화가 생겼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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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여기 변화가 됐습니다. 왼손은 밑에 있는 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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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왼손도 변화가 있습니다. 양손 치면요. 자, 여기 네 마디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디 한 마디씩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한 마디씩 잘 되면은 네 마디를 연결합니다. 박자를 처음부터 빨리 하지 마시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박자를 천천히 세면서 해보세요.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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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마디 잘될 때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들어가는데요. 다섯 번째부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똑같습니다. 이 곡은 반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똑같은 부분은 그냥 칩니다. 자, 일곱 번째까지 똑같고요. 여덟 번째에서 오른손이 도, 솔, 미, 다시요. 도, 솔, 미, 여덟 번째 마디. 건너뛰기를 깡총깡총 뜁니다. 도, 솔, 미, 여덟 번째 마디가 틀립니다. 왼손도요. 하나만 칩니다. 같이 치면 자, 이때 같이 치고 도, 솔, 미 왼손이 도를 대신 쳐줘도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여덟 번째 마디까지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한번 연결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네 마디를 잘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 마지막 미죠? 미, 레, 도, 시, 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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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마디. 미, 레, 도, 시, 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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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자, 2번 손가락으로만 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박자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자를 천천히 세가면서 박자를 주의해서 연습하세요. 왼손은요, 도를 칩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위에 있는 도를 도, 시, 라, 솔, 파, 미, 파, 미. 다시요. 도, 시, 라, 솔, 파, 미, 파, 미. 오른손, 왼손 잘 되시면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은 미, 왼손은 도입니다. 천천히 박자 맞춰가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마디 칩니다. 11번째 마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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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 여기까지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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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 왼손은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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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이렇게 칩니다. 양손 치면요. 자, 그 다음 12번째 마디는 미. 왼손, 도, 도, 같이 치면요. 11번째, 12번째 마디를 연결해 봅니다. 오른손 파, 왼손 레. 자, 이번에는 8번째 마지막 음부터 12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해보세요. 4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 4마디가 앞에 4마디와 또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음부터 16번째 마디는 똑같습니다. 4마디가
반복 부분이죠. 두 번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8마디는 처음부터 8마디와 똑같습니다. 맨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아노 1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치는 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피아노 1 오른쪽에 앉아 있으신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빨리 치려고 하지 마시고 박자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많아서 실제로 공부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한 8마디 정도만 공부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반복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앉아 있으신 분들이 연습이 다 맞춰지면 왼쪽 피아노 2 부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피아노 2 부분은 이제 왼쪽 낮은음 자리표 쪽 왼쪽에서 치는데요. 두 마디만 익히면은 처음부터 두 마디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왼손은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고요. 도, 시, 라, 솔을 5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자, 요두 마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입니다. 오른손은요, 가운데 도에서 도, 시, 라, 솔을 1번으로 치고, 시를 2번으로 치고, 파를 5번으로 칩니다. 그래서 왼손 솔부터 먼저 치고, 자, 이렇게 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두번 치는 거죠. 똑같은 거. 하나, 둘, 셋. 두 번째 마디는요, 도를 친 다음에 오른손은 솔, 도, 미를 칩니다. 도부터 치고 둘, 셋, 또한번 더. 자, 요두 마디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두 마디만 잘 연습해 놓으세요. 솔, 둘, 셋. 마디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친다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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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자, 처음에 처음에 같이 이렇게 내 손으로 친 사람은 이제 저희 딸이 되겠습니다. 딸이 한번 이렇게 녹음할 때 도와주고 갔습니다. 공부하러 갔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칩니다. 두 사람이 쉴 때는. 식으로 왼손 반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보를 보는 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엄마하고 같이 쳐도 되고요. 아빠랑 같이 쳐도 되고, 형제랑 같이 쳐도 되고, 이렇게 재미있게 칠수 있는 곡입니다. 오른쪽에 앉아서 칠 수도 있고, 왼쪽에 앉아서 칠 수도 있게끔 연습해서 재미있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